수원 지역에서 펼쳐지는 수원 화석 문화제가 올해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문제점과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잘하면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를 매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10월에 열린 수원 화성 문화제입니다. 정조대왕이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는 능행차 행렬이 재현됩니다.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시작된 능행차는 그러나 달랑 3시간 만에 끝납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를 보고 싶어도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볼수 없습니다.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축제 프로그램은 핵심 프로그램이 이제 몇개큰 축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특정 시간에 이 모든 것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수원 화성 문화제가 올해부터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능행차 연시를 다양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능행차 행렬이 행궁 앞을 지나치지 말고 고증에 따라 행궁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까지 모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능행차가 행궁 앞에 들어오면은 이때 정조대왕과 그다음에 이제 수원 유순 시장님이죠. 시장님께서 신풍로 위로 이제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개막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앞에서 무예 24기 또 수유의식이 이제 펼쳐지면서 옆에서 이제 카메라로 이제 다 우리 관중들한테 중계를 하고. 오는 10월 8일부터 열리는 수원 화성 문화제에서는 능행차 행렬을 매일 볼수 있도록 상설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축제 공간도 화성 행궁 주변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주변 전통 시장까지 늘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수원 문화제를 어느 때 어느 시에 이 관광객이 오시더라도 많은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걸 갖다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형 축제로 뭔가 전환을 해가지고서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소재를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다음 달 중에 올해 수원 화성 문화재 계획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